성종이 어린 나이에 즉위한 지 2년째 되던 해.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 좋아서 그러지. 아, 참. 얼굴 닳겠습니다. 지랄도 풍년이여 아주.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뭔 짓이라 그랬냐? 뭔 짓은 지금 니들이 하고 있잖여. 아이고 아이고 미쳤어? 감히 누구 얼굴에? 그래 미쳤다. 미쳤어. 내가 안 미치고 배겨? 너는 안 참아. 아니 못 참아. 야! 감히 누구 안전이라고? 당장 고개를 숙이지 못할까? 여인들의 싸움이 소문이 나며 세 사람은 궐에 끌려오게 되는데. 보아하니 종들의 치정 싸움인 듯한데 어찌 궐 안에 들여 이리 소란스럽게 하는 것이오? 전하, 저 여인은 이쪽이 역모죄로 처형당한 우의정 강순의 처이옵니다. 오라! 하면 한때 정경부인이었던 여인이 저런 산에, 그것도 노비를 두고 싸움을 벌였단 말이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우의정 강순의 처가 아니라 노비 막산의 처이옵니다. 아닙니다. 막산 처는 접니다. 저 노비와 간통하며 강상을 땅에 떨어뜨린 저들을 엄벌에 처하시옵소서. 내칠 때는 종이라든 이제 와서 정경부인 대접하며 죽이겠다. 저는 정경부인이 아닙니다. 노비 막산의 아내입니다. 노비 막산의 아내란 말입니다! 노비로 내쫓겼다 다시 정경부인으로 잡혀오게 된 중비.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야기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언제 며느리 보셨습니까? 내 안사람일세. 제발 그만하셔요. 대감 제발 고정하셔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대부가 라녀자가 이따위 추잡한 짓을 머리다니 부끄럽지도 않소. 대감의 건강과 집안의 평안을 기원하는 것이라기에 받아온 것인데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것이 아니겠지. 내 이것이 무엇인지 모를 줄 알았어. 그건 엄마. 아니 아들만 7명 나왔다는 감나무집 아줌마 속옷인데. 아니 마님이 하도 불쌍해서 내가 구해준 것인데. 뭐요? 내 마지막으로 이럴 테니 똑똑히 새겨 들으시오. 내게 자식은 더는 필요 없어. 하니 그대는 여인이 아니라 우리 가문의 안사람으로만 있어주면 돼요. 아시겠소? 중비는 우의정인 남편 덕에 정경부인이 되며 부와 명예를 거머쥐었지만 여인으로서의 삶은 행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그 시대 모든 여인들의 숙명이었고 중비 역시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건 놓지 못하겠느냐? 대감!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남이 장군이 대감과 함께 역모를 모의했다. 고변을 하였소. 우의정 강순이 유자강의 무고에 의해 남이 역모 사건에 연루되어 처형당하고 중비 역시 죄인의 가족이란 이유로 유자강의 집에 노비로 보내지게 된다. 한순간에 중비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것이다. 하루아침에 과부가 된 것도 모자라 정경부인에서 노비로 전락한 중비. 중비는 자신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유자강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는데. 이런 실수한 것을 봤나? 여봐라! 거기 아무도 없느냐? 내가 널 죽일 것이야. 죽이고 말 것이야! 내일 관할 보내 처리할 것이니 잘 살피거라. 예, 대감마님. 그때! 마니 무슨 일이냐? 왜 이러는 것이야?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셨네. 이 손 놓지 못할까? 닥쳐지는 말이요. 이런 상황에 닥쳐도 아무도 거들떠도 안 보는 종년 신세다 이 말이요. 거기 누구 없느냐? 아, 누구? 입 닥치고 지금부터 내 말 잘 듣는 게 좋을 것이요. 이 바닥 상처는 바로 나니께. 아, 저리가!
마님, 괜찮으십니까요?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마님, 접니다요. 막산이구만요. 지금 뭐라 하였느냐? 용서해 주십시오, 대감마님. 감히 대감마님 허락도 없이 지들 두 사람 부부가 되었습니다요. 옛 주인하고 종놈이 부부가 되었다. 막상과 부부의 연을 맺었다는 중비, 어찌된 일일까? 이제 네 놈까지 나를 희롱하려 드는 것이냐? 어디 네 마음대로 해보거라. 네 마음대로. 아니, 지하고 혼이 나십시다요. 뭐? 지금 네 놈이 무슨 말을 하는 것이야? 그래야 마님이 살 수 있습니다요. 지가 죽을 때 꺼져 마님 떠받들고 살 테니께 제발 지가 마님 지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 처지도 모르고 날 뛸 때는 언제고, 너도 사내의 손길이 그리웠던 모양이지. 노복이 많아 외건호비로 내보낼까 했는데 좋다. 내 너와 식솔들을 바깥에 나가서 하도록 해주겠다. 노비 주제 이 콧대 높은 전 정경 부인의 옷걸음을 푸는 것이 참으로 가상에 내리는 상이니 어디 한번 아들딸 낳고 잘 살아보거라. 유자강의 정일한 신분은 변함없었지만 그와 한 집에 살지 않는 것만으로도 중비에겐 다행한 일이었다. 난 이러고는 못 살아. 나야 이거여, 선택해. 아, 못 살면 나가면 될 거 아니오. 막산의 저 봉인은 옛 주인이었던 중비와의 동거가 달가울 리 없었다. 조강 짓어버리고 어디 잘 살아보자. 이 천벌받을 것들, 편하게 남아들아. 아이씨. 결국 봉인은 집을 나가고 만다. 그로부터 3년 후. 마님, 누구야? 어디 할 짓이 없어서 남의 서방을 가로채? 이런 천하의 나쁜 년 같은 이라고 에라 이년아! 그만 못해! 저거 자식도 정신을 못 차렸구만! 야 이놈아! 이 전부 받을 놈이! 아, 어떡해! 지가 죽을 때 꺼져 마님 떠받들고 살 테니께 제발 지가 마님 지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마님 가만 놓으세요. 깨끗이 닦고 약도 발라야 됩니다. 마님, 어찌 소인에게 전대를 하십니까요? 허면 지아비에게 하대하는 여인도 있답니까? 예? 자신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막산을 보며 중비는 처음으로 여인으로서의 행복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막산과 함께 부부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데, 하지만 하늘은 야속하게도 중비의 행복을 그리 쉽게 허락하지 않았다. 네가 아직도 양반인 줄 알아? 어디 남의 남자를 가로채기! 누가 가로챘다는 것이야? 누가! 한번 더 그 입 열어봐! 다시는 고추장에 못 날아갈 테니까! 종들 사이에서 벌어진 치정극. 그런데 이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불러오게 된다. 양반가의 여인이 유부남인 노비와 간통했다는 죄목으로 궐에서 그들을 잡아들인 것. 한때
정경부인 자리까지 올랐던 여인이 이 무슨 해괴한짓이오? 전하, 노비와 간통하며 강상을 땅에 떨어뜨린 저들을 엄벌에 처하시옵소서. 대감마님. 내 칠 때는 종이라든 이제 와서 정경부인 대접하며 죽이겠다. 저는 정경부인이 아닙니다. 노비 막산의 아내입니다. 노비 막산의 아내란 말입니다! 저런... 내가 역모를 저질렀습니까? 내가 언제 정경부인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까? 대체 다들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전하, 여인은 전하의 백성이 아닙니까? 여인은 조선의 백성이 아니냐 말입니다. 무슨 말하는 것이냐? 나를 정경부인 만든 것도 그대들이고, 나를 노비로 만든 것도 다 그대들이지 않습니까? 어디 하나 내 의지대로 한 것이 있냔 말입니다. 나는 그냥 살려고 발버둥 친 것밖에 없건,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내 죄가 뭐냐 말입니까? 의금부에서는 중비를 행실이 바르지 못한 여인으로 몰고 갔습니다. 당시 중비는 노비 신분으로 노비인 막상과의 간통은 의금부에서 다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대부들은 일반적인 간통으로 보기보다는 종과 옛 주인 사이의 간통으로 보자라고 주장하고 있었죠. 그 결과 중비와 막사는 함께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350년이 지난 뒤 순조 때에 이르러 강수는 억울함을 벗고 신원을 회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인인 중비는 계속해서 죄인 신분으로 남아 있었죠. 약 540년이 지난 오늘날 지금 우리는 과연 중비를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라 여겨집니다.